소라님 오늘 어떤 각오로 휴가 가실 건가요?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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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을 하고 열심히 마음을 보고 잘 놀겠다. 잘 놀겠다. 아니면 자겠다. 자겠다. 쉬겠다. 오케이. 연하님 각오 한번 듣겠습니다. 저는 재밌게 놀 겁니다. 재밌게 화이팅. 반드시 꼭. 예스. 자, 이번에 의강님의 휴가를 임하는 자세는? 휴가 정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제가 정말 뭐가 휴가인지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자, 뭐 주문하셨나요? 아, 저는 연유라떼 있습니다. 아, 연유라떼? 연유라떼. 연유라떼?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솔라님은? 저도 연유라떼요. 예, 저도 연유라떼입니다. 지금 S는 솔라님 찍는 중이에요. 됐다. 네, S는 솔라님. 그럼 얘가 막 가요. 그렇죠. 저 가만히 내. 오! 찍잖아, 찍잖아, 오! 자, 반갑습니다. 아, 소감 한번 보러 진짜. 네. 어? 소감 한 말씀 해 주시죠. 소감. 소감. 아, 너무 기뻐요. 너무, 너무 기뻐요. 행복해요. 행복해요.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뭐가 올라오셨다고요? 인정. 아까 의강 옆에 있었는데 코를 막게 하는 그 숨을 못 쉬게 하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 정말 목숨 걸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 아픔을 느꼈거든요. 근데 지금 그 폭풍 여파로 올라오고 있어. 우리 합천이 씨도 그랬구나. 옛날에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그걸 인정을 못하고 상소질을 했구만. 그냥 왕한테 저 좀 사랑해주세요 하면 될 걸 후궁 들이지 마세요. 뭐 가르치고. 기억만 하세요. 덕분에 저는 코가 뚫렸습니다. 우리 아기는 코 뚫렸어. 네. 감사합니다. 스승을 잘 둔 덕에 코도 네. 뚫리고. 네. 물이 이렇게 맑을 수가 있어? 남해 맞아 여기? 남해가 이렇게 물이 맑아? 꼭 동해 제주도 제주도 바다 보는 느낌이다. 남해 쪽으로. 선생님 시선 저쪽으로 저 위로 약간 위쪽 그렇죠. 아 그렇다. 아, 둘리. 야 둘리 틀어 봐. 둘리. 둘리 둘리요? 둘리 재밌지. 둘리 그 만화 주제가 엄청 많아. 둘리. 시간이 빨리 가. 세살기가 나와. 너 얼마나 급지스러웠어. 이것을 죽이고 싶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힘들게 우리를 부려먹어 이런 것도 나와. 새로지다. 얘는 이 코를 어쩌었어? 인터넷에 질문했어요. 인터넷에 질문했어요. 요새는 컵도 이렇게 일회용. 일회용이야. 네. 천년사이다. 그래, 천년사이다 끝나는 게 모든 게. 이거 밑에서 군바? 네. 그래. 아, 이거는 주혜영님이 해놨는지 제가 살아봤어요. 아, 좋아. 아, 좋아. 아, 사장님. 반갑습니다. 왜? 아, 제 사촌 여동생 하경입니다. 본동 카페 사장입니다. 오늘 커피 맛있는 커피 많이 만들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맛있나? 이거 나 인터뷰에 막 소감이 어떤지. 자, 자리 뺏기 소감이 어떻습니까? 아, 사실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예뻐 앉았어요.
아, 많이 됐어. 회장님. 그나마, 네? 그나마 많이 됐어. 네. 내려고 의장님 많이 돼있어. 네. 아이고 우리 마스 우리 고수님 많이 더있어. 많이 많이. 자, 여기가 헤라님 방입니다. 오늘 헤라님과 함께 주무실 여성 마스터님은 꼭 여성 마스터님이 주무셔야 하나요? 그럼요. 왜 나는 안되지? 아들이랑 사랑 많이 받았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밤에 자다가 막 밤는 거지. 지난번에 나 혼자 있어서 누구. 자,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저는 처음 맞을까봐 아예 시도도 안 하고 있습니다. 자, 누구 먼저 뽑을까요? 자, 보세요. 예. 아! 맞아. 저는 꽃부도. 아! 한번 중간에 우리가 끄집어서 제발 여기서 자는지 여기서 자는 바닥이죠. 자, 여기는 부산지부에서 마련해준 숙소입니다. 아, 아주 화려한 숙소입니다. 59층 건물이고 야경이 끝내줍니다. 남자라서 저는 혼자 독방을 쓸 수 있는 특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영채께 감사드립니다. 정훈이 백, 저기 몸이 살찐 원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1단계는 어떤 현상부터 시작되나요? 아, 배가 찌는 거, 살이 찌는 거요? 네. 그냥 마음이 들어. 엄마 부모가 땡기면 얼마든지. 그리고 이래서 먹고 저래서 먹고 좋아서 먹고 슬퍼서 먹고 괴로워서 먹고 기뻐서 먹고 막 이래서 먹게. 이게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부터 해가 진짜 서울로 오라고. 이러다 엄마 해라 엄마 우리도 이렇게. 이제 꼭 배가 나와야 돼. 이게 배가 없이 안. 진짜 아프네. 그러니까 나 미션 나 목욕하면서 이제 안 먹을 수 없는 맛있는 거 라방하면서 혜란이 다 드실 간식입니다. 뿅배를 들어갈 일이 없겠군. 난 내 평생 이렇게 큰 거 처음 봐. 혜란이 우리 집 좋지? 이거 남수만 지겹구나. 우리 집이 우리 집 70평생 빼 빠질 거리 갖고 이거 하나 산 거 아니야. 지금 저희 이모가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못 참겠다, 딸기. 저기는 전망대예요. 백 중에서 보는 전망대가 하나의 환상적인 정지화하게 저한테 박사야 돼요. 백 중에 있는 거기 안에 있는 저기 레스토랑에서 하나의 밥을 먹으면서 차를 마시면서 두 시간 동안 티타임 마시고. 너무 예뻐. 와. 저 해변가를 걷고 싶지 않나요, 여러분? 걷고 싶어요. 네. 와우, 케이크 준비하셨네요. 헤라 엄마 사랑해. 케이크 왔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생일 축하합니다.
아픔을 인정을 했을 때 어떤 영혼의 빛깔이 나올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아픈 여자를 볼 거예요. 되게 어떤 여자였냐면 되게 영리한 여자가 있어요. 나머지고 되게 똘똘한 여자가 있어요. 저는 그거 인정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아기는 자기가 똑똑한 걸 인정을 못하는 게 아니라 무서워. 가만히 느껴봐. 내가 얘기를 이렇게 쓰고 이렇게 살, 막 활기치면서 말하자면 헤라 엄마처럼 살고 싶어. 막 나 입고 싶은 데 입고 나고 싶잖아. 사실 있는 빨간 장미 같은 거. 정열적이야. 딱 자기를 주목시키고 아름다움으로. 그 아주가 너무 슬퍼해. 그러니까 효도 못한 게 한이 되는 건 뭐냐면 가장 내가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부모한테 내가 못해주고 사랑 못 받고 못 준 게 한이거든. 이야기는 다 바쳐서 따를 수 있는 스승을 만나고 그 스승 옆에서 있고 그리고 그 스승을 통해서 내가 사랑받고 사랑을 또 베풀고 채송아 채송하나 그 소박한데 되게 귀엽지 그치? 그래서 사랑을 엄청 받아. 얘 늘 나이 들었어도 애기 같잖아. 아버지 안녕하세요. 아이고 엄마. 아이고 엄마.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제 침대 하려고 하게 됐는데. 아이고 엄마 사랑해. 꼬만 잘 보려고. 엄마한테 잘 보려고 골기 아프게 와, 두 분은 무엇을 만들고 계신가요? 메롤이에요. 하몬과 함께 메롤이에요. 메롤이에요. 심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인생이 심각한 게 뭐 있어. 그러니까 나 우리 아기들한테 얘기를 못한 게 뭐냐면 별거 아니고 재밌으라고 얘기한 거 같다. 막 괴로워해. 뭐, 영화 이쁘다고 했어. 의강이 최고래. 경국지색이래. 근데 그 와중에 의강이 뭐 할 거야? 의강이 지금 이모가 열무지. 의강이 이모랍니다. 우리의 경국지 지럭자 님이. 나 어떤 아이 썼어? 아들만 좋아하는 엄마들. 오데오 가르마 먼저. 눈도 막게 하고 되는 하나. 근데 그 속에는 진짜로 있네. 아주 그 불타는 그 아, 인정받고 싶은 엄청 존재를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나도 할 수 있어. 근데 그 아기가 아기를 정말로 냉정한 거였어. 안 봐. 서리빨처럼. 엘시티 아침의 정경입니다. 먹어봐도 되나요? 대박. 맛있어요. 네. 평상시 요리가 취미신가 봐요. 엘시티가 제 집인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높아서 무거워서 잠을 못 잤어요. 오데오 가르마를 포기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이거 저기 4대 6이에요. 4대 6인가요? 와, 김치 색깔이 장난 아니다. 그건 두부예요. 치즈예요. 생 모짜렐라 치즈. 아. 굿모닝. 잘 잤어요? 네, 잘 잤습니다. 근데 여기 왜 이렇게 더워? 아, 더웠어요? 여기 막 불을 쳤대서. 아, 나는 그걸 내 집에서 기름 보일러라 기름 맡긴다고 좀 쌀쌀하게 지내다가 여기 왔더니 아니 빨간 것 보다 는 데였어. 우리 여기 잘 잤어요? 예, 네, 저도 비교적 잘 잤어요. 코의 상태는 어떻게? 코의 상태는 뭐 또 올라오긴 하는데
인정받고 싶다 계속 중얼거리고 있습니다. 너무 올라오면 그걸 못 느껴. 그 네. 논이 돼버렸어. 너무 많이 올라오면 감정으로 못 느끼고 코만 막혀. 라면 드디어 요리가 시작됐습니다. 매운 너구리입니다. 매운 너구리. 예. 헤라님이 좋아하는 너구리. 이제 구리 들어갈 거예요. 홍명에서 가짜 먹은 싱싱한 구리예요. 우연공주가 헤라님을 위해서 특별히 열심히 신경을 썼습니다. 대단한 우연이가 하고요. 전화는 제이영숙이가 했습니다. 아, 제이영숙이가 했네. 아, 맞다. 와, 경화님이 만든. 카프레제 샐러드. 뭐지? 카프레제 샐러드. 아, 카프레제 샐러드래요. 토마토와 생 모짜렐라 치즈. 경화가 해운대 사니까 이런 걸 할 줄 알아요. 아, 해운대 높은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가능해. 내가 이렇게 항치를 해놨어요 지금. 그런데 이거 음식 갖고 장난치면 안 돼. 아 이게 기술인데 참 우리의 어머님들 참 말도 안 될 말씀하시고. 탑이 하나씩 채워지고 있습니다. 굴이 들어간 라면입니다. 와 라면 비주얼 뭐. 어마무시합니다. 다리가 모자라는데. 밥 많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어제보다 더 이뻐졌습니다. 마스터 봉투지 대단하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집에 가서 저 사람들한테 왕따당할 거 아닌가 모르겠네. 눈을 하고 오네. 뭐야? 에? 저 혼자 여기서 먹었다고. 굴라면 누가 끓였어요? 영미. 맛있어요. 테레비를 못 봤네. 테레비를 못 봤네. 다리 꼬고 앉으셔야 돼요. 네. LCT 경영하는 마음이 어떠십니까? 이 건물 자체 제가 소유하고 있어요. 아, 똑같이 생기신 분이 계시네? 공동소유주. 아, 공동소유주이시군요. 아, 안녕하세요. 다 같이 다리 꼬을까요? 이번에 새로 샀어요. 아, 이번에 사셨어요? 여기 소유주 한 분 더 계시네? 방금 놀라는 거 내가 봤는데. 아, TV 처음 켰구나. 아, 그 많다 설거지를 깨끗하게 다 정리해 주신 리더님들. 오늘 아침 식사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자, 남자가 본 견지를 볼 때 스승보다 여자로 보이나요? 예, 네, 여자로 보여요. 여자를 정말 정지호를 죽여버리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여자를 인정하는 것 같아요. 네. 정지호님 집안이 밑에 공덕을 많이 쌓은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깨달으신 분과 함께 남녀로 데이트도 하고. 네. 여성, 아, 그 아기의 남성성을 배가 터지게 해주길로 갑니다. 네. 근데 누가 빵 터져서 자기 집착을 보고 죽기를 오늘 잘할 거예요. 네,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가족 사진입니다. 돼지 고기 치킨. 돼지 다. 귀엽게 하나 둘. 자 이제 우리 쇼핑하러 갑니다. 자 이제 우리 쇼핑센터를 다 털기 위해서 왔습니다. 과연 얼마나 살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만 경화님 합류. 가격이 얼마예요? 안 적혀져 있어. 아하. 놀랍지 않나요? 놀랍네. 나 처음 봐 가격표. 어떻게 가격표가 없을 수가 있을까? 혜란이 이거 하시면 되겠어요. 남자가 봐도 이건 딱 느낌이 오네요. 남자가 보니까
네. 그래, 남자가 느낌. 네, 느낌이 오네. 오, 와, 이쁘다, 이쁘다. 이때 등장한 가연님. 이쁘다. 잘 어울려. 그냥 무슨 현상인데 레드. 짠. 경화님이 헤라님께 선물한 옷입니다. 우리 아기가 선물해줬어. 와. 솔라님 물건 사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너무 예쁘죠. 가방이네요. 네, 제 애완 가방. 애완 가방. 아,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피스타치오가 미숫가루 맛이에요. 아... 그거 빼고는 만족. 빨강 초코요. 로얄 밀크티랑 이태리 꿀밤. 제주 감귤이랑 인천쌀. 가연님 한번 보여주세요. 와우. 색깔 네. 어때? 색깔 어때요, 아가? 차분하고 좋아요. 자연스러우면서. 진짜? 예. 남자가 좋다면 좋은 거지. 네. 이거 바르네. 이거 바르네. 자연스러워요. 맞아요. 몇 개 해가지고. 와, 엄마가 따님들. 감사합니다. 립스틱. 지금. 사랑 많이 받았으니까. 저는 뭐. 콧구멍만 뚫어주신다면 뭐 다들 만족하시나요? 네. 아 지금 참 불쌍하네요. 우리 남자 아기는 립스틱을 못 써서. 전 핸드크림 잘 바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여빈이라고 하는 맛있는 짬뽕집에 찾아가고 있습니다. 안 끝났어? 아니 시작. 잠시만 있어봐요. 통합이 어딨어요? 통합이. 밥이에요. 아, 이건 밥이에요? 뭐 어렵지도 않은 거니까 시간을 보면 어떻게 할지. 일박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재밌어요. 짬뽕입니다. 네. 제가 거의 다 먹을 거예요. 싹 다 먹었습니다, 우리 여자. 아, 깔끔하네. 국물 빼고 싹 다 먹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 애기 수고 많이 했다. 예. 운전하느라고 수고 많이 했고, 한골 탈 때. 수고했다. 감사합니다. 편히 쉬세요. 예. 마지막까지 끝내.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짐 내려다 드려야 돼. 예. 솔라님 괜찮아요?